여름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줄 진한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의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이른 찜통 더위 전망에 폭염 관련주들 강세 흐름 오늘 나타났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보도가 되고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세코가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파워 엔진 달리고 있죠. 폭염에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도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과 제습기 등 제품들이 여름 시작 전에 보통 3월에서 4월 때쯤에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3월에서 5월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파세코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이른 무더위 전망에 평년보다 폭염 발생 그 기록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6월 한 달 동안의 기록만 봤을 때에도 평년과 비교를 했을 때 4배 이상 폭염주의보가 많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망들이 더해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여름에는 평년보다 그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에 달한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파세코뿐만이 아니라 여름 폭염 관련된 종목들 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좀 여름 관련된 종목들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냉방기기, 그리고 빙과 주류 섹터, 육개 섹터,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 썸케어 섹터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파세코를 필두로 해서 냉방기기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는 6월 한 달 동안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9.76% 가장 크게 올랐고요. 위닉스와 신일전자까지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과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지고 있죠. 빙그레는 17%대 강세, 그리고 롯데 웰푸드 26.53%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섹터 이제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7, 8월 달부터는 월드컵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게 되면서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도 지금 찬찬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함께 치맥 빠질 수가 없죠. 육개 섹터도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하림이 4.46%의 강세, 마니코 FNG가 9.13%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전력기기 섹터,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면 당연히 전력기기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6월 한 달 동안에는 LS 일렉트릭 8.06% 하락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0.33%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미리 좀 조정이 확실하게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은 너무 급등을 한 영향으로 차익 실험 매물이 빠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썸케어 섹터 요새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14.32%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거의 20% 가까운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관련된 종목들 6월 한 달 동안 대다수의 섹터가 이렇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여름과 겨울철에 빙과주의 주가 변동률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작년 여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해태 제과식품은 오히려 5.81% 하락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히려 겨울에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5.63% 추가적인 강세 흐름 나타났다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반드시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폭염 관련된 종목들 오늘 파세코를 필두로 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를 해봤는데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재 초이스는 여름 관련된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부터 폭염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고요. 7월달, 8월달 이제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는 건가 매수 관점으로 어떻게 보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폭염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의 초이스부터 실시간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윤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초이스로 들고 온 노래는 인디고의 노래였고 맞습니다. 폭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초이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네. 먼저 제가 오늘 초이스를 하기 전에 어떤 종목들을 해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네. 오늘 시장이 정말 안 좋았어요. 한 주의 첫 시작인데 네. 오늘 주식창도 보기 싫다라는 이야기가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을 만큼 네. 참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지금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본다면 특히 코스피는 지수만 본다면 정오 좀 떨어지만 우리가 주력 매매하는 코스닥은 내내 지난주 금요일 때부터 꺾이면서 네. 거의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힘 잃은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보시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스근스근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 1390원대 레벨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나스닥 시장은 내내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코스피도 지수는 올랐지만 반도체 종목들 일부 대형주 몇 개 외에는 다 같이 좀 어려운 모습.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6월 달에 기대감이 컸는데 6월 달 초만 빼고는 내내 어려운 모습인데 우선 지금 지표 지금 보면 해외 쪽에서 지표도 나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물가와 또 고용지표 관련해서 5월에 이어서 6월 달에도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첫 금리 인할 수 있는 환율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빠지고 있다 한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근본적인 시장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뭐 길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원래는 6월 말쯤에 끝날 걸로 보였던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되는 모습도 있고요. 또한 지금 금투세, 물론 금투세 관련해서 메이저 수급들은 큰 여파는 없겠지만 개인 수급이 또 증시에 큰 어떤 수급의 주체인데 금투세 시행하면 내년부터 해서 또 올해 말에 막대한 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수급에 대한 부재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양질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원달러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요, 그럼 언제 좋아질 수 있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저는 이번 주 내에 한번 좋은 시그널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 상관없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우리가 과매도권 영역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네. 너무 하락 종목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ADR이라는 지표를 봅니다. 이게 지금 80 수치 이하의 경우라면 과매도 영역이고 네. 이런 때는 항상 반등 나왔는데 지금 양 지수 모두 다 80 이하거든요. 그래서 ADR 지표를 본다면 지금 반등 나올 것인데 이번 주 나올 수 있겠다. 네, 이번 주에 보면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방송 최말미 부분에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미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제가 여름 테마주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변동성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럴 때 오히려 테마단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계절성 이슈를 타는 종목들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한번 쫙 정리를 해봤었는데 네. 여름 테마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수급을 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외국인들 기관들 팔고 있으니까 더더욱 더 테마 장세가 더 활기칠 수 있는 네. 그런 장세이긴 한데 현재 봤을 때요.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봤을 때 그런 테마들은 이미 노출되고 있는 재료들은 그쵸. 이미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6월달부터 벌써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열대야가 벌써 6월 달에 벌써 2.7일 나오면서 지금 예년보다 더 빨리 나오고 있고 네. 여기까지 우리 알고 있고요. 또한 분명 이번에 더운 부분이 7월, 8월 또 8월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이미 지금 투자자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보다 조금 더 심한 그런 폭염이 있는 이런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네. 한 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알려진 내용까지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한다면 뭐 우리가 이제 실생활 할 때 더 더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있겠지만 실제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지금 나왔던 내용보다 더욱더 더 또 자극할 만한 더 더울 만한 이슈가 더 있을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미 다 내용 나온 거 아닌가 해서 이런 테마 관련 종목들은 또 최근에 또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메이저 수급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테마에 돈이 뭐 더 몰리는 현상이다 보니까 뭐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세코도 그렇고 올랐지만 네. 지금부터는 그렇게 올라온 종목들 어떻게 보면 테마에 의해서 오른 종목들은 조금씩 좀 보유하신 분이라 한다면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봤던 표에서 보니까 이 폭염 관련해서
세부적인 테마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쵸. 아까 뭐 빙과도 그렇고 네. 뭐 선풍기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조언은 뭐냐면 이런 폭염 테마도 좋지만 폭염 테마에 이어서 굳이 폭염 테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원래 번영한 섹터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폭염이 더 이어지면 네. 또 추가되는 알파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섹터로 조금 지금은 좀 투자의 그런 시계를 좁혀보시기를 말씀드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네. 섹터라면 왠지 음식류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두 가지 좀 아이디어가 있어요. 보면 첫 번째로는 음식료 부분 네.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선 변압기 쪽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짧게 말씀드린다 한다면 첫 번째 음식료는 어떻게 보면 지난날까지는 다 음식료가 너무나 재미없는 그런 섹터였지 않습니까? PBR도 다 1배 이하 낮고 한데 물론 또 올해 초에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도 못 받았던 섹터입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지금 시장의 어려운 시장에서 실적이 증가하는 그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음식료 섹터도 올해 지금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은데 네. 다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 북미 쪽,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 쪽, 특히 이쪽에서 수출을 잘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숫자를 증명하고 있는 기업들로만 더 선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해태제과식품이나 뭐 비그레 같이 빙과 종목들도 폭염에 같이 엮이면서 그쵸.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도 저는 이제 특히나 빙그레 같이 이미 북미에서도 매출이 잘 나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 쪽으로 점점 더 이런 폭염 테마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내가 매매할 종목들에 대한 군을 좁히시기를 네. 권장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폭염 상관없이 전선 변압기는 3, 4분기에도 더 봐야 한다. 폭염이 더 이어진다 한다면 그거는 플러스 알파의 투자 아이디어인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선 변압기는 3분기에도 봐야 한다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지난 금요일에는 좀 올랐고 또 오늘은 차익 매물 때문에 좀 빠졌죠. 한데 네. 전선 변압기 쪽은 이 북미 쪽 이 전 세계 AI 트렌드가 더 상승하는 부분에다가 그쵸. 북미 쪽 노후 인프라 설비에 대한 교체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보면요. 점점 더 시간 갈수록 전선 변압기 쪽에 호재가 더 쌓이고 있어요, 보면요. 네. 지금 뭐 지난 6월 달 초에는 국민의힘도 전력위 특별법을 만들면서 또 추가로 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국내에 해당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서 폭염 관련해서 전선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전선 변압기에는 호재가 몰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이 전력기기 3사가 다 북미에서 뭐 잘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캐파도 늘려가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 3사 기업이요. 2027년까지, 네. 올해가 지금 언제입니까? 24년이지 않습니까? 24년인데, 25, 26, 27. 이미 27년까지의 주요한 수주 물량은 이미 끝났어요. 네. 지금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2028년부터의 고마진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만 수주를 선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섹터가 또 어디 있겠느냐 봤을 때 본다면 폭염이 아니더라도 이 전력 변압기는 좀 더 보자. 폭염이 더 이어진다면 플러스 알파 아이디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폭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폭염을 제외하고 테마주 성격이 아니라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자면 음식료 섹터 그리고 전력 설비 섹터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의견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본부장님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아,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화엔진. 사실 제가 이 두 가지 종목 다 오늘 이 종목들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종목이에요. 저랑 오늘 연락 안 했는데도 다 통했나 보네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음식료 섹터를 오히려 잘 준비를 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 한국가스공사 오늘 좀 변동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조선가라던가 요새 조선주 업황에 대해서 너무 좋게 시장이 좀 보다 보니까 네네. 한화엔진, 한국가스공사 둘 다 어떤 종목이 매력적일까 궁금해졌는데 어느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네, 저도 좀 고를 때 많이 고민했는데요. 먼저 초이스는 한화엔진이고요. 네. 비선택, 비초이스는
한국 가스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네.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리면서 한국 가스공사가 2.58%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네. 결국에는 투자주의가 떴어요. 아, 네네. 갖고 계신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관점에서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좀 설명드린다면 우선 지금 포항 석유 시추 관련해서는 거의 뭐 최고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변함없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이 포항 시추 관련해서 일정들이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연말 12월까지도 나오고 또 내년 1월 달에 시추하게 되고요. 결과가 3월, 6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들도 있고 내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당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정부에 대한 발표나 또 언론에서도 내는 내용 나오면서 네. 어쨌든 올해 말까지도 내년 초까지도 시장에 최대 화두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선 지금 내년에 PBR 0.3, 0.2 이하에 있었던 공기업 종목이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지금 두 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뭐 좋은 호재는 맞는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지금 낼 만큼은 크게 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조금씩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지금 63,500원을 마감했는데 좀 더 보시다가 6만 원 단기 라인을 만약에 이탈한다 네.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뭐 전체는 아니고요. 저도 이 종목을 다 매도하는 건 오히려 다 매도하는 게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요. 네. 오히려 한 절반 정도는 단기의 트레이딩으로 흘러가는 그런 매매로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나머지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의 물량은 주가 움직이든 말든 상관없이 끝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좀 내가 만약 투자한 가스공사 종목이 수량이 만약에 100주가 있다 한다면 이 중에서 한 50주나 한 70주 정도 이 정도의 물량들은 단기 대응으로 차트 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나머지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의 물량은 내가 이 정도는 급전이 아니라 한다면 내가 12월 또는 1월까지도 가져간다. 네.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시면 좀 더 계좌에 좀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보니까 이 메이저 수급들 동향을 보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포항 이슈로 올랐지만 메이저 수급도 좀 매매를 좀 해줘야지 이 종목의 큰 흐름들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쵸. 최근 수급 보니까요.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오늘까지 최근 5거래일 동안 하루를 빼고는 다 개인이 순매도를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6월 18일 날도 개인이 155억 순매수, 또 19일 날도 191억 순매수, 네. 그 다음에 20일은 좀 아니었지만, 특히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개인이 462억 순매수, 오늘도 개인이 61억 순매수. 보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5만 5천 원을 뚫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내 메이저 수급들은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보고 있고, 개인들만 더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좋은 종목이고, 지금도 사실 PBR이 0.55예요. 네. 지금서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PBR 봤을 때 사실 0.8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보거든요. 네. 오늘 종가가 0.55면 PBR이. 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봐요. 지금 저도 목표로 보는 PBR은 올해 말까지 한 0.8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절반 정도의 물량은 단기적으로 롤링하시기를 좀 제안드리는 것이고 좀 굵직한 물량들을 좀 가져가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보자. 네. 좀 계좌를 좀 물량을 좀 이원해서 가져가자.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미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급등세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번 대장주가 한번 바뀌나라는 게 확인이 됐던 게 네. GS 글로벌이 그랬었고요. 아, GS 글로벌 제외하고도 GS 지주사까지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시세가 좀 완전히 꺾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GS 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등 올랐죠. 나타났지만 네네. GS 지주사가 좀 급락세가 뚜렷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6월 초부터 대왕고래 관련해서 종목들이 처음에는 테마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매일매일 지날수록 점점 더 투자자들도 옥석가리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정말 만약에 시추가 되고 나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보는 점점 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예상 기업들 그리고 포항 영일만이나 관련돼서 실제 지분 갖고 있는 기업들 네. 이런 종목들로 좀 줄어지는 거죠. 근데 지난 금요일에 GS,
GS칼텍스가 올랐는데 이제 그 21일 날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와 가스공사와 이제 GS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보면 GS는 아니고 GS 이제 글로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쵸. 실제 일할 수 있는 기업은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은 좀 올랐지만 실제 오늘도 하루 더 이어졌을 때에 대만 거래 관련한 테마가 정말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자 이렇게 점점 더 투자 시각이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보면 그 외로도 뭐 강광 관련한 기업들, 밸브 관련한 기업들, 뭐 파이프 관련 기업 많은데 아마 이런 기업들도요 점점 시간 갈수록 실제 정말로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로 좀 좁혀질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우리가 좀 지난주에도 봤을 때 이제 엑스모빌도 내용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또 미지의 기업들도 지금 있는데 글로벌 정유 기업들 중에서 뭐 엑소모빌뿐만 아니라 뭐 쉘 이런 기업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이미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까지도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보시기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대환고래 프로젝트의 수혜주들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 들고 와주셨는데 일단 궁금한 게요. 조선 섹터 내에서도 한화엔진을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네. 우선 뭐 조선 기업들, 대형 종목들 보는 것도 좋죠. 네. 좋은데 우리 같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과 중대형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이 비율이 뭘까? 제가 조사를 지금 해보지 못했지만 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업황이 기본적으로 살아날 때 그때의 좀 베타,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좀 더 클 수 있는 종목들로 본다면 조금 더 제가 더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뭐 HD 현대 제조사 기업이든 HD 현대 미포든 삼중이든 전 다 좋아합니다. 네. 다 스터디하고 있고요. 하지만 방송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는 종목을 봤을 때 한화엔진 갖고 왔고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탱커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친환경 선박이든 기존 선박들이든 들어가는 이제 엔진 네. 고차원적인 엔진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특히 당연히 엔진 수요가 증가할 수가 없겠죠. 선박 발주가 늘어난다 한다면 그런데 지금 선박 엔진도 좋은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친환경 선박이 더욱더 증가한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올해 3월 달이었죠. 미국이 드디어 이제 중국의 해운과 조선 분야에도 억압을 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국내 조선 기업들이 다 섹터가 다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건 이제 큰 그림이고요. 네. 거기서 좀 더 좁혀본다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전 두 가지로 본 거였어요. 이제 보니까 중국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지고 있다. 지금 국제해사기구가 더욱더 전 세계 선박 기업들에게 화주들에게 더욱더 뭐 LNG 운반선이든 추진선이든 암모니아 선박이든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은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아이디어에서 저는 뽑아냈던 아이디어가 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발주 늘어났을 때 엔진을 잘 만드는 기업이 무엇이지 봤을 때 한화엔진을 본 것이었고요. 두 번째 또 이 기업을 보는 또 세부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난주 나온 내용이었죠. 한화그룹이 한화시스템이든 한화오션이든 기업이 미국의 MRO 쪽 관련해서 네.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한 부분 그쵸. 여기에서 범한화그룹으로서 같이 수주를 늘릴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본다 한다면 큰 조선 섹터를 봤을 때에도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 한화엔진에 저는 더욱더 시선이 가는 부분을 좀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채팅창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 진성님께서 네. 둘 다 고점이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차트상의 네네. 흐름이 고점이어서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좀 네.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아까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차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좀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의 조언대로 만약에 일부 물량들은 좀 매도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이 종목이 아예 없는데 지금 저의 그런 조언에 의해서 좀 기대만 들으셔가지고 그러면 이 종목을 신규 접근은 어떻게 하겠느냐 네. 본다면 제 생각에는요. 1차적인 지지는 5만 5천 원 라인에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폭이 저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미 물량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적인 물량은 찰실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요. 새로 접근한다면 11선 이평선이 근처에 와 있는 5만 5천 원 라인. 또한 지금 차트에 보시면 6월 13일 날 나왔던 큰 거래량 터졌을 때의 양봉의 고점이었던 5만 2천 원 라인. 그래서 5만 2천 원에서
5만 5천 원 라인. 이 정도 라인까지도 저는 분명히 단기 눌림이 나올 걸 보여지는데, 그때 온다 한다면 눌림 딛고서 반등 나오는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때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지금 한화엔진을 좀 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좋은 위치다. 예, 지금 보는 위치에서 높아 보고 있지만 이 기업은요, 지금 저는 지금도 또 다른 또 시작의 초입 부분이다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 연간이익 대비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575%라는 급증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 증가폭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약 7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이 전망 증가치는 그리고 3, 4분기 이어질수록 저는 더 증가할 걸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내년도에도 증가할 수 있는 영업이익 봤을 때에 현재 최근 나왔던 미국 쪽 MRO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는 반영이 지금 안 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엔진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화엔진은 15,000원 초반도 좋지만 저는 지금도 저는 좋은 타이밍이다. 한데 만약에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신경 쓰인다 한다면 굳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량을 한 번 타이밍 때 매수할 필요는 없죠. 예, 소중한 자금인데 부담스러우신 분도 하고 너무 단기적인 접근을 원하신다 한다면 나눠서 매수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한번 매수를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물량은 최근 주가에서 지지를 확인했던 15,000원 초반대라고 한다면 두 번 나눠서 매수하시는 부분을 한다면 전 전혀 부담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500% 이상 거의 600% 가까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늘 장 초이스 종목은 한화엔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 늘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고 저희에게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채팅창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졸곤님의 종목이고요. 에이펙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6,300원 그리고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지금 보신다면 오늘 반도체 종목들 대다수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향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3% 가까이 되는 좀 상승률 보여줬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에이펙트 지금 보유하신 단가가 지금 6,300원인데요. 오늘 종가를 본다면 뭐 언제든지 이번 주 내에서 오히려 뭐 보합이 아니라 수익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이제 후공정 쪽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좀 세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본다면 우리가 저전력 반도체 우리가 이제 LP, 로우 파워 DDR라고 보여지는 그 제품 관련해서 특히 이슈가 좀 있는 기업인데 네. 얼마 전 6월 4일 때도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한가를 했던 종목이었죠. 지금도 차익면을 나왔지만 보시면 이제 이 기업은요 근데 실적이 담보된 기업은 아니에요.
작년도 적자를 본 기업이었고 네. 또한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지침으로 볼 수 있는 증권가의 어떤 전망 관련해서 이 기업은 올해 전망치가 좀 부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공신적인 단체의 어떤 의견보다는 차트와 당시의 어떤 수급 그리고 이제 단기의 그런 이슈에 의해서만 매매를 할 줄 아는 네. 그런 종목이라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지는 않은 기업인데 저는 그래도 좀 하반기 때 좋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LPDDR. 우리가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보면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도 이번 7월 10일 날 언팩 나오면서 또 9월 달에 신제품 나오고 7월 10일도 이제 폴더블 폰 나오면서 점점 더 이제 스마트폰 디바이스들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더욱더 많이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네. 스펙들을 갖추면서 나올 거란 말이죠. 또한 9월 달에는 아이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AI 부분. 또 많은 또 제품들이 점점 하반기와 내년 초에도 온 디바이스 AI 트렌드를 그 기능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나올 것인데, 온 디바이스 AI 트렌드에서 그 구현을 잘 하기 위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저전력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다. 네. 사실 우리가 올해 초에 제주 반도체가 상승했던 것도 그런 또 아이디어 스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APEC도 그런 큰 이제 저전력 반도체에 관련한 그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내에는 있는 기업이다. 실제로 6월 달 초에 그런 모습, 주가가 보여준 모습이었고 또 오늘도 반도체 종목도 다 안 좋았을 때 오른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조금 그때그때마다 단기 대응을 좀 목적으로 투자 시기를 제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담보된 기업은 아니고 네. 오로지 그때그때마다의 LPDDR 관련한 단기 이슈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한번 추세 꺾여버리면 뭘 아래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좀 없습니다. 차트 이외에는 어떤 실적이나 이슈 관련한 어떤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이익을 준다 한다면 그때 조금씩 이 실현하면서 엑시트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네. 만약에 의뢰하신 분께서 나는 반도체에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좀 그런 트렌드 때문에 종목을 보다가 들어간 거다. 그런 만약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또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 종목은 없지만 내가 분명히 지금 조선 전문가 말한 것처럼 올 하반기에 갤럭시든 애플이든 스마트폰 디바이스 나오면서 온 디바이스 AI 종목들 참 그 투자 아이디어가 참 섹시하고 참 좋다 네. 한다면 저는 그런 종목 중에서는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쪽과 온 디바이스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리노공업 퀄컴에도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인데 리노공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한번 종목 보면요 네. 한번 보면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 한번 보면요 리노공업 네, 지금은 주가가 최근에 조금은 26만 원 깨지면서 빠져 있지만 저는 지금이 오히려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나 아니면 어버브 반도체 네. 네. 이런 종목들 좀 보시길 좀 제안 드리겠고 특히 어버브 반도체는 최근에 한 3개월 내내 좀 빠지면서 좋은 값을 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쪽으로 온 디바이스 쪽을 조금 더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살펴봤는데요. 에이펙트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 그리고 LPDDR 관련된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번 주 안에 또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 슈팅에 나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시기를 권해주셨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이쪽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초이스된 종목은 리노공업과 어버브 반도체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조언해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고픈 히딩크님의 종목입니다. 파마 리서치고요. 158,200원, 비중은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시원하게 좀 반등세 나와주긴 했는데 이 종목이 거의 전고점 부근에 사셨어요. 158,200원이 딱 작년 8월 고점 부근이거든요. 계속 조정을 받다가 이번 연도 초에 한 8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2배 이상 꾸준히 좀 시간의 기다림을 좀 단맛을 보고 계신 기업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손실 중이라서 전고점까지는 왔을 때 팔아야 되는 건가 딱 고민되실 시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요. 거의 20만까지 보시고 수익을 이번 3분기 내에 수확하실 그런 종목이니까요. 단기 흔들리지 마시고 네. 뚝심 있게 어떻게 보면 지금 종목을 의뢰하신 분께서 내가 파마리서치 종목으로 한번
단기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투자 마인드를 한번, 어차피 투자는 평생 하실 거니까요. 그쵸? 내 투자 마인드를 한번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보제 종목으로 보시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어려운 시장에서도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신고점 부분도 있겠지만 그쵸. 지금 실적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해외에서도 판매량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최근 시장 트렌드도 의료기기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네. 수급이 몰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지금 제시스 메디칼도 지금 상호펀드의 프랑스 쪽에 지금 인수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전에 보시면 클래시스, 루트노닉, 최근 제시스 메디칼 또 지금 아직 루머지만 뭐 원택도 내용 나오고도 네. 있고요. 또한 지금 파마리서치도 올해 4월 달 말쯤에 잠깐 루머였지만 이 종목이 또 피인수되는 거 아니냐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특히 K의료기기 기업들, 미용, 의료, 피부 미용 기업들의 전 세계 사모펀드에 지금 관심이 강합니다, 지금. 강하고, 저도 지금 뭐 흔히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저도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실제로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만큼 다른 나라의 예전에 뭐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북미든 그렇게 잘하고 있었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 그 기업들보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K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그 성능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근데 저는 뭐 스터디에서 안 거지만 지금 앵커님께서는 뭐 특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하는데 그래서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요. 뭐 리쥬란 콘쥬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술력을 알아보는 사모펀드 그런 해외 기업들이 지금 입맛을 다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느 타이밍 때 인수하는지는 뭐 모르죠.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하지만 그런 확률도 높은 그런 바운더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 실적 돼지, 이슈 돼지 또한 기대할 수 있는 M&A 관련한 이슈도 기대해볼 수 있지 한다면 이런 기업은 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3분기 내에도 뚝심 있게 좀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팔 게 아니다. 오히려 신고가 15만 8,200원에 사셨기 때문에 매수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걱정되실 것 같아서 대신 질문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20만 원 윗단까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에서도 미용기기 관련해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들고 가시기를 권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SK님의 종목이고요. IM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00원. 아, 비중이 많으시네요. 40%. 그래도 평단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2만 원대 들고 계시고 지금 이 종목이 변동성이 좀 잦네요. 네네. 좀 많은 편이고 네. 특히 4월 달 초에 한번 큰 상승 보인 네. 이후에 거의 지금 3개월째 지금 차익 매물 소화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종목뿐만 그런 거 아니고요.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4월 초부터 내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꼭 IMT의 뭐 잘못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 종목은 그래도 19,000원대와 2만원대 라인에서 지지적 확인해 주고 있는 네. 기업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잘 이렇게 버텨주는 기업이 차후에 6월 말과 또 7월 달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올라갈 때 또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건 양날의 검이라서 상황도 봐야겠지만 다음번에 또 한번 의뢰해 주세요. 한데 우선은요 이 종목이 이제 주목받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원래 기본적인 이제 세정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보는 게 습식이 아니라 건식을 하고 있다. 좀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이제 세정 부분에서 습식과 건식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점점 더 고단, 그러니까 반도체가 더욱더 성능이 높아질수록 우리 건식 세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또한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전 세계 레거시 반도체 기업 세 기업에 다 납품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이 기업이 또 이제 특히 이제 기존 반도체 디램뿐만 아니라 이제 HBM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면서 올해 1월 달 말과 특히 이제 4월 초에 올랐었습니다. 한데 이제 여기까지는요. 누구나 이제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네. 또 하지만 이 기업도 역시나 지금 사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데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많지가 않아요. 이 기업도 보면 작년에 역시 이 기업도 적자를 본 기업이었고요. 네. 지금 작년에 연간 지금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작년에 연간 매출액이 65억이에요. 네. 그리고 2022년에 연간 영업이익 매출액이 108억.
21년도 연간 매출액이 13억. 지금 뭐 이익도 3억 흑자, 작년 22억 적자인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단위야 적자 흑자 날 수 있겠지만 매출액 자체가 100억도 안 됩니다. 예, 그만큼 얼마큼 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나중에 이 기업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주 크게 받으면 팍 트인 거 아니냐. 근데 주식을 워낙 그렇게 나오지도 않은 그런 기대감만으로 보기에는 내 소중한 자금이 좀 아깝죠. 그렇죠. 특히 또 오늘도 의뢰하신 분께서는 자금의 40%가 이 종목이다 한다면 뭐 주가 지금 매수하신 단가는 큰 차이가 없지만 네. 리스크를 너무 크게 매매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40%의 투자 비중을 매매할 종목은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예, 이 종목으로 뭐 인생 역전할 그런 종목도 아니고요. 그렇게 투자 접근하실 건 저는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래서 22,000원대 로 올라온다 한다면 그때는 소폭의 이익이겠죠. 한다면 그때는 한 절반 정도 비중은 좀 리스크 대비 차원차 좀 정리하시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22,000원까지 라인은 좀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2,000원 라인 온다면 그때는 한 절반 비중은 좀 매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최근 고점이었던 5월 말 고점이었던 24,000원 라인을 돌파할 수 있지 여부를 보시면서 남은 20% 비중을 대응하시기를 드리겠고 이 종목은 근데 거꾸로 빠지진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횡보하면서 22,000원대 라인에서 절반 정도 매도 또 더 올라간다면 24,000원 라인을 돌파할 수 있지 여부를 보면서 나머지 비중을 대응 이렇게 좀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IMT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좀 대응책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이 좀 오늘 고민 많이 되시는 종목일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상담을 부탁드리면서도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영희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이고요. 265,400원, 비중은 10%. 블록들 소식에 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종목이 11% 넘게 급락을 했어요. 네네. 사실 블록들 소식이 오늘 들려온 게 아닌데 네네.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오늘 뭐 시장 자체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이 좀 많이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그쵸. 그래서 수급 영향도 있고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랐던 종목도 네. 있고요. 특히 지금 이번 주에 아시겠지만 북미 대선 있으면서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가 TV 토론을 하게 되는데 서로 막 뜯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뭐 집계하는 것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바이든도 지금 트럼프도 나이가 물론 70대 후반이지만 바이든은 지금 뭐 치매 이슈까지도 지금 네. 막 트럼프가 누워 뜯을 그런 계획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번 주에 있는 그런 큰 이벤트 내에서 시장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만약에 바이든을 뜯는 부분에서 특히 이번에 대선 토론은 암기력 싸움이다 라는 내용이 나올 만큼 그만큼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더욱더 트럼프가 지금은 좀 유리한 상황인데 바이든을 또 한번 이렇게 뜯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트럼프가 계속 제재하고 있는 나는 당선되면 2차 전지 관련한 IRA든 FEOC든 이런 부분들 나는 좀 철폐하고 싶다 내용 나오고 있는데 실제 철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이번 주 내에 있는 그 이벤트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엔캠도 그동안 너무 견조하게 올랐던 부분에서 네. 차익 매물 나온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최근에 차트 부분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4월부터 했을 때 25만 원대, 27만 5천 원대 이렇게 두 번 정도의 지지력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아침에 깨지면서 같이 좀 아쉽게 더욱더 추가 매물을 부르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 종목은 좀 블록딜 관련한 이슈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워낙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 기업이 저는 뭐 잘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물론 이제 북미 쪽에서 전액 관련해서 FEOC 관련해서 큰 수혜 볼 수 있는 거는 좀 맞아요. 맞고 특히 중국 기업이 잘했던 그런 전액 부분에서 엔캠이 전 세계 4위거든요. 이 부분을 더 중국 기업들을 더 앞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는 정말 좋아요. 좋은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밸류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 생각 들어서 또 최근 나오고 있는 또 블러드 이슈까지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 다 맞물리면서 지금 오늘 특히 또 좀 물량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기업들이요. 지금 5월달 중순부터 해서 5월 중순, 5월 말, 6월달 초에는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든 뭐 에코프로 BM이든 특히 최근에 PNT, 대주전자재료, 뭐 에코앤드림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올랐는데 엔캠은 먼저 크게 올랐던 부분, 올해 초부터 올랐던 부분만 보니까
최근에 5월 중순부터 2차전지 기업들이 오를 때에 우리 이 종목은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오르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022년 때 에코프로 보더라도 작년 여름까지 에코프로 보더라도 150만까지 찍었던 에코프로가 빠지지 않습니까? 뭐 업황 이슈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내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없다. 그리고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횡보든 차익 매물이든 한번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아래 바닥 찍고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봐야 한다. 해서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지금 보유하신 분 지금 물량이 지금 높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물량을 만약 23만 원까지도 만약에 깬다 한다면 조금 더 비중을 좀 정리 좀 다는 아니더라도 정리하시고 정리한 물량을 차트 보시면 현재 20만원대 초반대 부분 여기에서 2월달 중순과 또한 3월달 내내 매우 중요하게 지지받던 라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 정리한다면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 하시고 일부 물량 정리한 부분은 오히려 20만원대 초반과 21만원대 이 라인대에서 반등 찍고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저가 매수로 한번 더 다시 참여하시기를 그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은 우선 홀딩이고 23만 원을 깨게 될 시에 그때는 물량을 좀 정리하시고 20만 원 초반이나 21만 원대에서 딛고서 반등 나와준다면 그걸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네. 물량을 더 들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2만 원, 3만 원 차이도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번 네. 연도 오늘 큰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갈 때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 한 해 동안만 상승한 그 기록이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을 네.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목표가로 잡아두면 좋은 걸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목표가로 본다면 목표가를 말씀드렸을 때 단순하게 그냥 단기 수급 이런 거 보고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특히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목표가를 말씀드린다 한다면 어떤 기간과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좀 신뢰감이 높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갖고 말씀드려야 할 네. 텐데 그런 자료를 본다면 대개는 다 이제 특히 이 종목 본다면 과연 이 엔캠이 3년, 5년 후까지 봤을 때 북미에서 트럼프 말고 바이든이 집권할 수 바이든이 재선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까지도 포함하고 네. 해서 이 FOC, IRA 관련한 그런 정책이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FOC 관련해서 그냥 수혜가 정말로 클 것이냐 이 부분까지 봐야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 관련해서 추정치를 좀 정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지금은 좀 불확실성합니다. 누가 지금 올해 11월 달 대선 누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지금까지는 지금 보면 지금 2월 달 중순과 또한 특히 4월 달 초에 장중 봤을 때 39만 원 찍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이것도 사실 39만 원도 이 엔캠이 3년 5년 뒤까지 FEOC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을 전해 기업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치냐 이거는 사실 어느 누구도 좀 알 수 없어요. 네. 어느 누구도 수치로 체크한다더라도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확실한 3년 5년치 후까지의 밸류를 알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차트로 보자 측면 말씀드린 그런 논리의 부분이고요. 주가가 올라가서 만약에 30만 원 최근에 2, 3개월 동안에 박스권의 중심이었던 30만 원까지도 돌파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30만 원대 35만 원이나 30만 원 후반대를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적인 그런 목표가로 봐야겠죠. 근데 만약 이 부분을 뚫는다 한다면 그때는 또 새로운 영역이니까 그건 다음에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너무 전비빛까지 높게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30만 원 초반까지 올라올 수 있는 다시 최근에 박스코 횡보할 때의 중간 가격으로 회귀할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을 좀 먼저 현실적인 1차 목표가로 보시기를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 고민 많이 되셨을 엔캠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꼼꼼한 진단 내려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김한득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고요. 4만 4천원, 비중은 30%.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고점에서 안 팔았는데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수익 보고 계시지만 이 최고점이 아른아른 거리실 거예요. 늘 좀 올라도 걱정, 안 올라도 걱정, 늘 고민인 게 주식일 것 같은데 네. 지금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는 네. 다시 한번 그 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실까요?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결론 말씀드리면 갈 수 있다 보고 있고 올해 3, 4분기에 내 포트에 방산 우주는
꼭 하나 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한국항공우주는 물론 지금까지 특히 올해 내내 최근에 좀 올랐지만 올해 내내 주가 흐름은 좀 박스권을 갇혀있는 흐름이었고 다른 이런 기업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스원 등은 좀 많이 올랐지만 이제는 한국항공우주의 올해 하반기 때 힘낼 수 있는 포인트가 올 수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이 종목은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는 이미 지금 이익 중이시고요. 근데 그 이익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급전 필요하신 게 아니란다면 좀 더 보유하자. 또 보면 좀 우주도 그렇지만 항공 보면 방산 쪽 본다면요. 특히 올 하반기 때에 우주백 관련해서 FA50 관련한 수주 관련한 기대감 네. 그리고 또 올 하반기 때에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수리온 관련한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방산 관련해서 그 부분도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 때에 최근에 있었던 뭐 유로사토리처럼 유럽에서도 방산 관련한 그런 이벤트 있었지만 그쵸. 올 하반기에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수많은 그런 글로벌 방산 관련한 그런 이제 컨퍼런스와 그런 이제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때에도 국내 기업 방산 기업들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이벤트가 또 많이 있다. 특히 또 올 하반기에는 우주 섹터는 봐야 한다. 한국항공우주는 두 가지 모멘텀에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좋은 관점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본부장님께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종목이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네. 한화기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채팅창에도 한화기술 관련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마지막 종목으로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차트 먼저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좀 아쉽게 빠졌던 흐름인데 그쵸.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나왔던 내용이죠. 이 종목은 이제 2차전지에서 이제 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었습니까? 사실 과거에도 보면 중국 쪽 배터리 기업들에게 수주를 많이 받았던 그런 이력들이 있는 기업이었어요. 물론 국내에도 있지만 특히 중국 쪽 모멘텀에서도 있었던 기업인데 이제 아쉽지만 이제 그 중국 쪽 관련해서 중국 계열사 고객사로부터 21일 날 금요일 날에 이제 공급 계약 네. 취소받았던 부분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아까 NK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특히 지난주와 오늘 2차 전지와 코스닥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종목의 개별적인 또 모멘텀 때문에 네. 빠졌던 부분인데요. 아쉽게 또 올해의 저점도 5만 원도 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사실 지금 이익은 올해도 흑자 전환을 할 전망이고 내년도에도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주 관련해서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네. 그게 좀 한번 깨졌다. 그래서 이 종목은 또 특히 올해 내내 더 빠지지 않으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잘 버텼는데 그러면서도 오늘 갭으로 빠졌다 한다면 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라 한다면 저는 올 하반기에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을 보는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좋은데 좀 억울하게 이렇게 이런 이슈로 때문에 좀 하락했으니 이 종목 보유하신 분이라 한다면 일부 좀 마음 쓰리지만 일부 물량은 지금 주가에서 좀 쓰리는 마음이지만 조금 정리를 좀 일부는 좀 하시고 나서 2차전지 장비 기업도 3, 4분기 때 좋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 있으니 차라리 그 자금을 매도한 자금을 일부를 뭐 PNT 또는 이제 윤성 FNC 네. 우리가 이제 믹싱 장비에서 잘 내고 있는 기업인데 믹싱 장비에서 윤성 FNC 그다음에 또는 자동화 장비하고 있는 코인테크 좀 이런 수주 잔고가 좋을 수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 쪽으로 조금 더 교체 매매 하시기를 저는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NT도 부담스럽다 한다면 윤성 FNC 또는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을 보시기를 좀 권장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고민될 두 가지 종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엔캠과 한화기술까지 살펴드렸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까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일단 우선 이번 주에는 특별한 지표가 발표는 안 되고 있지만 27일 날 오늘 시간으로 아침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디램에 대한 업황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 관련한 힌트 그리고 특히 HBM 관련해서도 마이크론이 올해 이제 HBM 관련해서도 시장에 진입했는데 더 잘 진입했는데 HBM 관련한 업황에 대한 힌트 통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섹터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 토론이 있다. 여기에서 네. 트럼프가 좀 싫어하는 섹터들 또 바이든이 밀고 있는 섹터들에서 좀 온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 후보가 다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섹터에는 우리가 내내 집중하자. 그래서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리고 중국 쪽 바이오를 억압하고 있는, 아직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중국 쪽 바이오를 억압할 수 있을 때 수혜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이런 부분들은 누가 대통령으로 되고 누가 또 이슈가 좋을지 상관없이 다 수혜볼 수 있는 섹터다. 네. 이런 부분도 보시기를 제안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39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부담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당장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호재가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고환율 관련해서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수급이 좀 더 몰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조금 더 아직까지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방망이를 넓게 들게 잡기보다는 짧게 잡고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좀 더 이어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조성일 본부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당신의 초이스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